이게 뭔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죠. 환장하죠. 그걸 물어보시다니. 사랑합니다. 정말이냐? 그래, 정말이냐? 정말이냐? 주여, 더 물어보지 마시옵소서. 창피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성경엔 안 나오더라고요. 뭘 돌이켰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기적을 어디다 담는가를 봤죠. 어디다 담는가를. 어디든지 담을 수 있다는 걸 봤죠. 우리가 곤고한 이유는 뭐죠? 우리가 만드는 실상 옆에 가서 견주어야죠. 흑암의 빛이 들어가야죠. 죽음의 자리에 부활이 들어가야죠. 부활길이 모여있고 가로등길이 모여있자고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역사 속에서 각자의 생애에서 항복할 기회를, 도전과 반응과 실패와 거부를 겪고 하나님이 이 항복을 각각의 개인 생애 속에서 받아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가 서 있고 우리가 살고 후손이 있고 하늘나라가 아직 보류되고 있죠. 각각의 생애 속에 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이 인생을 살아야죠. 우리가 세상이 보는 것으로는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우월하다고 우기는 곳에서는 전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한테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죠. 너희만 세상의 빛이다. 우리만 빛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어두울수록 빛을 발해야 맞습니다. 우린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권력을 가져서 다르거나 힘을 가져서 다르지 않습니다. 명분이 다른 게 아니라 존재가 다른 것입니다. 그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파송하시는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는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나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항상 함께. 지금 여러분의 조건 속에 함께. 이걸 못 누리고 사는 거죠. 이것이 사무엘이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어느 인생을 살래? 이겁니다. 이 인생을 사십시오. 순종을 하면 이 인생이 된다를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있는데 거기서 자신의 반응을, 자신의 기회를, 책임을 자꾸 오해합니다. 근본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자동화되는 인생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기도를 많이 하면 뭐 어떤 은혜를 받으면 이라는 이름으로 책임과 기회를 미루고 변명하고 있죠. 아니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하는 것보다 큰 안목의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혼자 잘난 거 아닙니다. 혼자 잘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 같이 가는 기쁨, 용서, 같이 가는 기쁨, 믿음, 같이 가는 기쁨, 나눔, 책임. 이런 것들이 서슬이 퍼런 배타적 증명으로 오지 않고 나누고 같이 가서 기쁨과 반가움이 나누어지는 부요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정황, 하루하루의 삶의 그 자리에서 이 안목을 유지하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만났을 때 좋은 소리 하십시오. 좋은 소리 하십시오. 막 시퍼렇게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화를 내면 웃으면서 나는 너 같은 친구를 둬서 좋아. 그렇게 말하십시오. 무슨 소리야? 내가 성질 부렸는데 너 갑자기 왜 미쳤어? 그딴 소리를 해. 너는 예나 지금이나 패기가 있잖아. 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너는 뭐 정치관이 틀렸느니, 너는 무슨 인생관이 틀렸느니, 너는 그때부터 성격이 거지 같은, 그런 얘기는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잠깐 나 집에 가야 돼, 다음에 만나.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 수 있겠죠?